오늘 점심은요, 파인애플, 저기, 치즈, 빵이에요. 이 토스트를 이렇게 버터에다 구워서 앞뒤로 구운 다음에, 그 다음, 구운 저기, 저 파인애플을 아주 달고 맛있어요. 향기도 좋고. 그 양쪽에 구운 저기 토스트 위에다가 파인애플을 갖다 얹어놓고 여기다가 치즈를 듬뿍 갖다가 뿌려서 파인애플 치즈빵 토스트를 먹을 거예요. 그냥 토스트 하면 영양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버터에다 양면을 노리노리 구운 다음에 구운 파인애플을 위에 얹고 치즈를 여기 3kg짜리 치즈 이제 분화해서 다시 냉동시킬 건데. 꺼냈어요. 이게 치즈를 듬뿍 넣어서 칼슘도 풍부하고 비타민 이렇게 파인애플 해서 파인애플이 너무 달고 향기도 좋네요. 아주 맛있어요. 노랗게 구워지면 이제 파인애플도 이렇게 버터에다 익히면 더 맛있어요. 당도가 더 높아지고. 그냥 먹어도 파인애플이 너무 달아요. 설탕처럼 달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워서 물기를 조금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구워서 물기를 날린 다음에 이 앞뒤로 구운 빵 위에다가 얹어서 치즈를 얹으면 쏟아지지도 않고 먹기도 좋고 맛도 더 좋고 영양 밸런스도 맞고 그렇겠죠. 우리는 이렇게 치즈를 1년치 내지 2년치를, 이게 5개, 3kg짜리 5개면은 1년 이상 한 2년 가까이 먹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하나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먹으니까 5개 가지고 15개월 정도 먹죠. 그렇게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들여서 이렇게 나는 빵 구울 때도 쓰고, 좀더 구워야 돼. 이렇게 먹어요. 맛있겠어요.